먼저 놓을까요? 갑니다. 바꿔. 바꿔 슛! 아! 김영광이 잡아! 김영광 선수! 아, 역시 팀이 어려울 때마다. 아, 다시 볼까요? 네. 방향을 뭐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지금. 예. 중앙선수 주고 자 중앙처럼 빠져나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백힐 중앙선 흘러나갑니다. 슛! 슈퍼 세이브 다시 한번 끝까지 따라서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아 선수들이 이제 볼이 잘 구르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선수들이 충돌하면서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네 강한 슈팅을 할 수 없는 모션이 나고. 자 타이밍 잡아야 되고요. 라인 깨야 되는 강원입니다. 김대원이 올려줬습니다. 슛입니다. 세고 맞아 잡아냅니다. 김영광 기포. 자 지금 성남의 문제점은 공격에서는 100% 아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무기감은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뭐 활동이 안 되는 뭐 그런 경기인데요. 자 윤정규 올라갑니다. 윤정규 두 명이 순간적 따라붙고 있고 자 조용욱 쪽으로 조용욱 다시 한번 윤정규 올려줬습니다. 헤더 펀팅 슈퍼학생 김영광 기가 막히게 막아냅니다. 아 서울의 팬들을 좀 좌절시키는 그런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패스요. 반대쪽에 버텨내고 있어요. 자, 반대쪽에 들어. 김대원. 반대쪽에 들어. 반대쪽에 김영광 골키퍼. 야, 영광, 영광, 영광. 김영광이고요.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슈퍼, 슈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던 김영광 골키퍼. 아, 지금도 오른쪽에서 입보를 살려냈단 말이죠. 신진호가 가마 올립니다. 자, 공중볼 떨어지는 곳. 혼전 상황 슛 막았습니다. 김영광! 김영광이 말 곁에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자, 김영광의 발이 이 공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포항의 공격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일단 떨어진 건 한 이후에 세컷볼 자, 이 슈팅이 네, 이걸 막았어요. 어허, 이거는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돌파 시도 박스 안쪽 슈팅 김영광!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장면 보고 좀 넘어가죠. 아 스미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네. 성남 우리 권한규 선수였었고 권한규 선수의 이 실책을 김영광 평균적으로 슛이 아주 많은 팀은 아닙니다만은 슛! 번째 슈퍼세이브! 김영광! 베테랑의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동점의 균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김영광입니다. 김영광 선수가 팀을 살립니다. 자, 지금도 아우 좋은 크로스에 좋은 슈팅까지 득점 장면과 다름없거든요. 아마노, 자 아마노 올라갑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정확히 캐칭을 해내고 있는 김영광. 아 김영광 선수 표정이나 눈빛에서 본인의 자신감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네. 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 보여지네요. 자 빌드업을 포기하고 또다시 리그에서도 그렇고 FA컵도 그렇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 대구거든요. 가마 감독이 잘 이끌고 자, 있습니다. 자 세딩장 자 세딩장 펀칭 잘 맞습니다. 가마가 있는 김영광의 세이브. 아 정말 아름답게 가마 찼고요. 아름답게 막아내고 있는 김영광입니다. 아 이거 잘 차고 잘 막았다고 표현해주고 싶은데요. 네. 이게 세딩장 존이죠. 그 위치에서 감아서 골을 많이 넣었단 말이죠. 하지만 네. 김영광 선수는 예측하고 사이드로 펀칭을 수비 도움을 줬고요. 마샬 샨디! 마샬! 이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영광! 발샤의 감차 발사였습니다. 예. 감차를 발사했던 발샤. 지금 각도가 제대로 열렸잖아요. 오, 빠르게 쏘네요. 지금은 골대안도 가득 밀리치로 뭐 대변되긴 합니다만은 자 라츠 들어오자마자 넘어집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지금은 슈팅을 가져가지 않고 다시 네. 한번 중원으로 경합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김영광 선수가 빠르게 판단하면서 잘 나와줬습니다. 네. 네. 조용욱이 이제 안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기성용이 띄워줬습니다. 나상황 지금 기성용 선수의 날카로운 킥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성남이 11명이 다 내려가 있을 때는 저런 크로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라인도 참을 따내려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오른발 크로스! 슛! 라인 슛! 공으로 막아내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내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
와, 이거는 야 강희민 선수 네. 정말 큰 거 막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볼이 지금 주인 없이 굴러가면서 쇄도하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되고 말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스러스 선수들의 압박이 통하는 장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코너킥! 에릭! 슈팅! 김영권! 막아냅니다! 다시 먼 거리 직접 슈팅! 높게 뜹니다! 아, 아직까지 스코어 변동 없습니다. 스코어 0-0! 자, 이 포항이 제철소의 화력이 뿜어 나오는 것처럼 이 공격의 화력을 한번 올려봤는데 예. 여기서 1차적으로 분절된 조영우 나 백힐로 빼줬습니다.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김영광이 빨랐습니다. 김영광 파츠가 조금 강하게 나오면서 김영광이 더 빠르게 여기서 충돌하면서 이제 김영광 선수의 이제 이마에 조금 났고요. 하지만 아프지만 끝까지 예. 포기하지 않고 잡는 김영광 선수. 아우 최후반에서 이제 베테랑 선수 이제 투지가 자, 다시 한번 추락골을 원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고영준과 정재희. 자, 고영준 직접 슈팅! 막아내는 김영광 키퍼. 날카로운 슈팅 고영준입니다. 고영준 선수가 이렇게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었던 것은 정재희 선수가 스프린트 해주면서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영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방으로 김영광 키퍼 나와서 가슴으로 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자, 박세수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이번에 김영광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하프레미처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이 장면부터 시작이었는데요. 리베로 역할을 준 여기서 강희빈 선수가 볼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 치고 들어갑니다. 가운데쪽 버텨내면서 안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박산쪽 잡고 돌아설 듯하다가 자 슛! 슈퍼세이브 김영광! 자 지금 박주영 선수의 힐 패스가 기가 막혔는데 네. 야 박주 선수 1-1 상황에서 김영광 선수의 슈퍼세이브. 자 여기서 박주영 들어가다가 자 보고 자 끊어내고 다시 팔로세비치 자 중앙으로 볼이 왔습니다. 한승규 자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슛! 세이브가 됩니다. 조용 선수의 첫 번째 슈팅. 문전주를 잘 노렸는데 이번엔 김영광의 세이브. 아무래도 조영국 선수가 슈팅 면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원터치하고 패스 줬죠.